자, 여러분, 국왕 4번 보겠습니다. 국왕 4번. 아,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요, 곤란함을 겪는다면요. Have trouble in ing인데, 오래 쓰다 보니까 in을 생략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 곤란함을 겪는다면, handling, 다루는 것을, 혹은 succeeding, 성공하는 거, 응? at something, 어떤 것을, 응? 어, 직선이 아니네요. 어떤 것을 다루는데, 어떤 것에 성공하는데, 당신의 아이가 곤란함을 겪는다면 말이죠. 응? 근데 어떤 것입니까? 이 안에서 지금 이러네, 지금 보니까. You have introduced him to. 그걸 당신이 소개한 말이죠. 당신이 소개했다? 그를 말이죠. 이게 introduce 사람을 to 어떤 뭐 행위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접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introduce 해준다? 사람을 어디에? 이러면 좀 접하게 해준다? 야, 이거 좀 해봐. 재밌지? 오, 재밌는데?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네가 그러니까 접하게 해줬다. 소개한다는 뜻도 있는데 접하게 하다도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이봐. 투 다음에 목적어가 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응? 알겠죠? 그리고 if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애가 곤란해 하잖아, 성공하는데 또는 성공이 하는데 또 곤란해 하잖아, 다루는데 곤란해 하고 성공하는데 곤란해 하면 어떤 거? 네가 걔한테 그럼 좀 접하게 해준 거? 그럼 이래라 이거네 지금. 응? 그럼 이러면 된다? 이래라 이거네. 자, 그럼 뭔지 한번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o cares? 이게, 아이고. 이게 의문사면서 바로 주어입니다. 의문사면서 바로 주어예요. Who cares? 야, 누가 신경 쓰겠냐? 이 말이에요. Who cares? 야, 누가 신경 쓰겠냐? 응? 만약에 뭐뭐 하면입니다. 응? 만약에 뭐뭐 하면. 만약에 네 애가 is not ready. 준비가 안돼 있어요. 뭐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탈 준비가 안돼 있어. 응? 그애 자전거를요. 응? 자전거 탈 준비가 안 돼서 한마디로. 응? 뭐 없이 without training wheels. 훈련용 바퀴거든요. 이게 training wheels 하면 훈련용 바퀴고요. training 뒤로 보냈을 때 wheels for training이 되기 때문에 훈련용 바퀴. 훈련용 바퀴입니다. 한마디로. At the age, 그 나이에. 응? At the age, 그 나이에. 무슨 나이? 응? 무슨 나이?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이고. 직선 풀게요. 이렇게. 응? 그의 형이 그랬던, was 다음에 ready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네 아이가 준비가 안 됐거든? 자전거 탈 준비가 안 됐거든? 훈련용 바퀴 없이, 어? 그 나이에, 뭐, 그의 형이 준비가 됐었던 나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집에 가장 A가 있습니다. 아들이 B가 있고 C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B는요, 9세 때, 9살 때 바퀴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좀더 심하게 10세 때, 좀 약간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10살 때 외발 자전거를 막 타요. 예를 들어, 예? 9살 때 완전히 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는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데 얘는 이제 20살이 됐고요. 이제 얘가 뭐 9살 정도 됐습니다. 얘는 이제 9살 때 그냥 두발 자전거 타고 그냥 자전거니까. 근데 얘가 9살 때 C죠, C. A가 C 데리고 나와서 자전거를 이제 막오 하는데 자전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뭐예요? 보조바퀴 있잖아요. 왜 이래 돼가지고 바퀴 왜 이게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균형 잡아주는 거. 그걸 달고 있다고 지나가던 동네 지나가던 아저씨 Z가 딱 보고 한심한 녀석. 지 형은 9세에
도발 자전거를 타고, 어? 10살 때 외발 자전거를 탔는데, 어? 9살이 된 녀석이 보조바퀴를 달고 있다니, 쯧쯧쯧쯧쯧.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응? 아, 누가 신경 써? 이렇다고. 응? rather than, 아하,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rather than은요, 뭐뭐라기보다는이거든요? 뭐뭐라기보다는. 이 rather가 좀 재밌는 아이인 게, 접속사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치사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와 전치사가 다 돼요, 그러니까. rather than이요. 응? rather th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이 뒤에 원형이 맞잖아요. 지금 뒤에 명령이 쫙 있거든요. 야, 둬라. 어? 가라. 어? 시켜라. 해가지고, 이세 개가 일단 병렬입니다. 응? 이세 개를 and라는 접속사가, and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니까, 야, 둬라. 어? 그거 둬라. 그 다음 뭐예요? 막 가라. 어? 그 다음 뭐예요? 아, 시켜라. 나는 접속사, 이세 개의 동작을요, and가 연결해주고, rather than이 원래 뒤에 있던 게,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아이를 앞으로 땡긴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 둬라. 가라. 시키라, 마. 어? 시키는 대신에,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뺀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접속사면은 명령, 명령, 명령. 이렇게 시키는 것 대신에 이건데, 어? 근데 뭐다? 전치사로도 볼수 있거든요. 이 have를 뭐야 이거? 아, 이 have를 having으로 바꿔도 됩니다. 어? 이거 저 여러분 학교 그 학교 필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좀 뭐지? 중요하다고 좀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이거 바꿔놓고 함정 보기일 수도 있거든. 야, 틀린 거 찾아봐라. 한 다음에 rather than having 이런 거 밑줄 꺼져 있다. 근데 나이 책에서 봤는데 have라고 돼 있었는데. 어? 이거 틀렸어. 아니야. 바꿔도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해석해 드릴게요. 글을 시키는 대신에. 어? 아, 물론 have으로 바뀌었을 적에는 4번입니다. have면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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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러는 대신에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이제 또 병렬로 나열한 거고요. 시키는 거 have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뭡니까?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 왔습니다. fall 하면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repeatedly 하면 반복적으로. 그 한마디로 네 아들이 반복적으로 좀 넘어지게 시키는 거 대신에 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야 둬라 어? put 뭘 둬? 훈련용 바퀴를 back on 야 뒤쪽에다 훈련용 바퀴 좀 달아줘라 좀 어? 그 다음 뭡니까? go for a bike ride with him 어? 아들하고 좀 자전거 타러 가라. 그리고 let him know. 오형식은 매우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알게 좀 해줘. 응? 뭘 알게 해줘? 대절 이하를. 응? 이거 이거. 이 안에 또또또 또, 또 이거 있네. 이거 보니까 weather에서 끝까지. 이 weather은요 뭐뭐 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죠. 뭐뭐 이든 아니든. 응? 그래서 네가 기뻐한다라는 걸좀 알게 해줘. 뭐 하게 돼서 기쁩니까? 뭐 하게 돼서. 그와 함께 있게 돼서. 감정의 원인이죠? 네가 좀 걔랑 같이 있어서 기쁘다는 걸좀 알게 좀 해줘라. 뭐든 아니든 간에. 응? 어? 뭐든 아니든 간에. 그가 쓰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응? 어? 훈련용 바퀴를 쓰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는 한마디로 야 훈련 좀 바퀴 좀 달아줘요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는 겁니다. 훈련 좀 바퀴 좀 달아줘 이런 거. 야 이거 눈치 못 챌까봐 얘 하나 더더 주는 거 보소. 어? 얘를 하나 더 주고 있죠? 자 비슷하게 만약에 네가 쓰잖아 시간을 쓰잖아. 어? 이것도 이겁니다. 이거 생략된 거예요. 만드는 곳에다가 쓰잖아. 어? 학습 게임을 러닝 게임은 학습 게임입니다. 게임 포 러닝 하면 말이 되죠. 네가 학습 게임 만드는데 시간을 쓰잖아. 응? 그리고 네 아이가 안 보여주잖아. 어떤 관심도 안 보여주잖아. 거기에다가 만약 그러면 그는요, obviously 명백하게 isn't ready 준비가 안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the concept 그 개념에 대해서 말입니다. Don't show 보여주지 마. 응? 너의 실망감을. But,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find 찾아. 다른 더 쉬운 게임을 찾아. 답 나왔네. 뭐 하는 게 좀 어려워하면 뭐다?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어? 보조 바퀴 좀 달아줘, 뭐 이런 거. 아, 솔직히 애한테 뭐, 야, 학습용 게임 만들어 볼까? 오늘 아빠랑 코딩 뭐 한번 깊게 한번, 어? 프로그램 한번 짜볼까? 이랬는데 애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애 앞에서 뭐다? 내가 그냥 쓰레기를 낳았고 뭐 이런. 예? 그러면 안 되죠. 어, 보조 바퀴 달아줘야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 그거를, 응? 여기 또 목적 앞으로 나왔죠. 그가 뭐하게 돼? 거기 관심을 가지게 돼. 응? 거기 관심 가지게 돼. 그런 게임. 아, 결국에는 그가 준비가 될 겁니다. 그냥 준비가 될 거예요. 응? For 어디에 대해서? 이거 그거. 네가 의도했던 거. intend 더하기 to 부정사. 뭐뭐 할거 의도하다. 네가 접하게 해주려고 의도했던 거. 응? 이 뒤에 목적어가 없죠. 어디 갔을까? 일로 온 거지 뭐. 응? 이때 왔은 뭐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뭐인 것. 기준일 명이죠? 명사절 만들어줬으니까. 기준이 명이죠? 이 안에서 명사자리 차지하니까. 그럼 이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응? 아, 그한테 시켜요. 그가 원하는 거 싹 다 뭐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아, 그의 실패를 가능한 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아, 그를 이끌어요. 요청하도록. 어? 형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에? 아니죠. 아, 이해해. 어? 그가 어? 아, 성취했던 거. 그러니까 쉽게 성취했던 걸 그걸 이해하고 완전히 파악해. 아닙니다. 목표를 바꿔? 뭐로? 그게 attainable 하면 성취 가능한입니다. 성취 가능한 걸로. 할 수 있는 걸 시켜. 5번이죠, 5번. 알겠습니까? 한번 가볍게 내용 한번 직도치료 할게요. 만약 네 애가 곤란함을 겪잖아요. 다루거나 성공하는데 어떤 거? 네가 그에게 접하게 해준 거. 그러면 야, 목표를 바꿔라, 좀 쉬운 걸로. 응? 달성 가능한 걸로 바꿔라 좀. 응? 예를 들면 야 누가 신경 쓰냐? 만약에 네 애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자전거 탈 준비 안 돼 있으면 뭐죠? 어? 보조바퀴 없이 그 나이 때 바로 네 그 걔 형이 어? 그 준비가 됐던 나이 때 그 누가 신경 써? 자 그러는 대신에 시키는 대신에 그에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도록 시키는 대신에 아 좀 보조바퀴 달아줘 뒤에다가 응? 자전거 타러 그하고 함께 가. 아 시켜줘 걔한테 알도록 어? 뭐뭐라는 점 네가 기뻐하는 점 그랑 같이 가게 돼서 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보조바퀴를 응? 쓰고 있든 아니든 간에 비슷하게 만약에 네가 시간을 쓰잖아 만드는 데 쓰잖아 학습 게임을 그리고 네 아이가 안 보여줘 어떤 관심도 거기에 그러면 그런 명백하게 준비가 안 된 거지 뭐 그 개념에 보여주지 마라 네 실망감을 보여주지 말고 찾아 다른 더 쉬운 게임을 찾아 어? 그게 그가 관심 가지게 될 아, 마침내 너는 아 그는 준비가 될 거야 그거에 뭐 네가 의도한 거 접하게 하도록 의도한 그것에 응? 준비가 될 거야. 수고 많았습니다.